여러분 어서오세요. 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스팀에서 당장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면서도 제가 직접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들 9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게임이라 하면 이 영상을 보시다 재밌겠는데 싶으시면 바로 직접 플레이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진짜 개 재밌는 게임들이 많아요. 오늘의 게임들은 웬만하면 멀티가 가능한 게임들이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한글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북미 서 기준이다 보니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들 중에는 완전 무료와 부분 유료화 게임도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부분 유료화 게임 세 가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게임 자체가 아예 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 세 가지 게임을 넘겨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야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아무리 달콤하게 저를 유혹해도 저는 절대 결제해주지 않는 강인한 성격을 가졌기에 현질 유도에도 끄떡없었지만 나는 현질 유혹에 잘 넘어간다 하시면 첫 세 가지 게임들은 넘어가주시고 네 번째 게임 부터 봐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각각의 취향에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게임 Neverwinter Surrender. Neverwinter Surrender. 자, 네버윈터는 무료 액션 오픈월드 MMORPG 게임인데 옛날 CD 게임 중에 Neverwinter Nights라는 게임을 해보셨으면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 게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논타겟팀 버전의 액션형 와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게임 속에는 수많은 종족과 클래스들을 선택할 수 있고 캠페인 퀘스트와 사이드 퀘스트부터 다양한 스킬까지 여지없는 RPG 게임이에요. 그리고 맵이 방대하다 보니 탈 것은 물론이고 빠른 이동 시스템까지 존재하고 중간중간 수많은 던전들이 있어 던전 탐험하는 맛도 있겠네요.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은 굉장히 깔끔하죠. 얼마 전 2021년 과연 플레이할 만한가 라는 영상에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레벨링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친구들과 함께하면 무조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좀 있다면 고인물이 되고 템 하나 구하기 위해 수십 시간씩 쓰거나 템을 강화할 때부터 재미가 좀 빠진다고 하고 과금 체계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필수적인 소모품이나 준필수적인 가방 공간 그리고 컴패니언, 탈 것, 그리고 종족까지 제한된 게 좀 있어서 유저들의 불만을 좀 사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느 북미 D&D 게임들처럼 공짜로 즐길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깊이 빠지려면 어느 정도 현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과금 없이 플레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 심심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Bungie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Online. The Lord of the Rings Online. 반지의 제왕 역시 무료 액션 월드 오픈 월드 MMORPG 게임인데 2008년도에 한 게임을 통해 한국에서 한국화까지 돼서 서비스가 됐는데 2010년이 되어서 한국과 북미 섭 간에 업데이트 차이가 6개월 이상이 난다든지 폰트 사이즈, 경매장의 폰트 사이즈 문제 그리고 유료화 전환 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서히 유저들이 감소하면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잘 만든 게임을 운영으로 말아먹었다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때 당시에 했었긴 한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잊고 있다가 북미섭으로 했던 게 한 되게 오래전인 것 같아요. 아이디는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현재 북미섭은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게임 속에는 10개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종족도 다양하고 맵도 넓고 나름대로 메인캐와 수많은 사이드캐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플레이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게임의 사냥 방식은 타겟팅 방식이고 레벨 컨텐츠도 노가다가 심하지 않은 편에 PVP보다는 PVE가 치중되어 있다 보니 엔드 컨텐츠 콘텐츠의 품질도 상당히 좋다는 평이 있어요. 거기다 고해상도도 지원하기 때문에 오래된 게임임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화질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도 부분 유료이다 보니 결제를 하면 재련템이나 인벤토리 확장, 경험치 증가 버프, 뭐 탈 것 등 이런 걸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금 유혹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북미 서비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버윈터 그 게임도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대단했어요. 하여튼 세계관은 제 스타일이라 한글만 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네이버에 반지의 제왕 온라인 검색하시면 아예 간지나는 한글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런 옛날 분위기 나는 RPG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굉장히 괜찮았던 게임입니다. 자, 다음 Dungeons and Dragons. Dungeons and Dragons Online. 이 게임도 거의 반지의 제왕과 비슷해 보이는 게임이죠. 근데 저는 이 게임은 D&D 특유의 주사위 형식의 게임 방식으로 인해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반지의 제왕이 좀 나았어요. 그리고 처음 캐릭 만들 때도 좋아 보이는 캐릭은 죄다 결제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얼마 오래 플레이는 못했고 좀 접었는데 이런 주사위 게임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주 가볍게 소개해드려 봅니다. 이 게임의 운명도 반지의
세계의 제왕 온라인과 비슷했습니다. 한때 국내 서비스도 했었던 게임인데 그 당시에는 서버가 터졌을 정도로 시작은 좋았지만 접속 불가 버그와 번역 상태 개판, 게임 내 기중템을 막 뿌리는 등 서비스 행태가 너무 나빠서 순식간에 유저들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 비운의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 게임 자체는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수많은 캐릭터 육성법이 있고 캐릭 육성에 대한 자유도도 있고 한 개의 클래스만 할 필요 없이 멀티 클래스 시스템이 있다 보니 자기 입맛에 맞는 빌드를 만들 수도 있고 던전들도 1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모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렙 구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게임은 엔드 컨텐츠로서 레벨 구간에 따라 환생을 통해 더 강력한 영웅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생을 많이 거친 캐릭터는 그렇지 않은 캐릭터와 파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해요. 그 외에도 국내 서비스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던전이나 새로운 컨텐츠들이 훨씬 풍부해져서 할 게 많아졌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공식 카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게임부터는 D&D 게임에서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 Fallout Shelter. 저는 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막상 이 게임을 아주 오랫동안 플레이하고 나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냥 뭔가 나만의 안락한 아지트를 짓는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핵폭발로 인해 황폐화된 세상 속 폴아웃 기지 속에서 인구를 늘려가면서 기지를 관리하고 밖에 나가서 물류를 파밍해와야 하며 계속해서 인류 문명을 벙커 속에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게임에는 벙커의 레벨도 있고 레벨이 오를수록 새로운 시설물들을 기지 내에 지을 수도 있고 각 시설물들마다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각 사람들마다 특성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녀 캐릭을 같은 숙소에 넣어두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가 생겨나면 점점 어른이 되어 새로운 일을 맡기고 또 계속해서 기지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게임을 정말 재미있는데 지금 이제 핸드폰 버전도 나왔죠. 이게 근데 오랜 시간 플레이하다 보면 점점 지루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무료로 킬링 타임용으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 게임 Warriors Rise to Glory. 이 게임도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여러분이 검투사가 되어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길 때마다 돈을 벌기도 하고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상점에서 더 좋은 템을 맞출 수 있고 레벨업을 하면 스텝과 새로운 스킬도 익힐 수 있어요. 그렇게 강해지고 나면 또 전투에 출전해서 더 강한 상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보스몹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전투하는 도중에 적을 무조건 두들겨 패는 것보다 관중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관중 포인트를 얻으면 호응을 얻을 만큼의 골드 보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쇼맨십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집이라는 시스템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 집이라는 시스템도 생겨있네요. 하여튼 이 게임이 무료로 하기에는 진짜 재미있습니다. 전투 매칭도 실제 사람들 캐릭과 매칭이 되긴 하는데 캐릭터만 실제 캐릭이지 조종은 봇이 대신해주므로 그냥 컴퓨터랑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제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방이 좀 잘 안 잡힌다는 단점이 좀 있네요. 이 매칭 기능만 좀 개선이 된다면 단점은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Dark Deception. 이 게임은 갑툭 뒤로 인해 좀 많이 놀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공포 게임이에요. 진짜 심심할 때 하면 좋은데 저는 이 게임을 이런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릴게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지 3주 정도 지났고 이제 서로 좀 편해져서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이상하게 서로 아무 할 말도 없고 심심할 때 그럴 때 한 판씩 돌아가면서 플레이하면 좋을 게임입니다. 근데 꼭 주의하실 점은 너무 길게 플레이하지 마시고 딱 3세 판 정도만 플레이해서 서로 놀랄 만큼 놀라고 웃을 만큼 웃었다 싶으면 그때 딱 접으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만약 3세 판이 아니라 혼자 재밌다고 계속 웃으면서 하고 있으면 얘 옆에 여자친구는 겉으로는 웃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아 이 호비 새끼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줘야 됩니다. 자, 다음 펀치. 이 게임은 그냥 딱 이럴 때 추천드립니다. 친구랑 나랑 배달 음식을 고르고 있는데 서로 먹고 싶은 메뉴가 달라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근데 더 최악인 건 서로 절대 양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 못하겠을 때 이 게임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에서 3세판으로 결판을 보는 겁니다. 최종 3판 모두 우승한 사람이 메뉴 결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단 이 게임도 딱 그 내기할 때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게임입니다. 친구랑 배달 시킬 때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게임 Albion Online. 일단 이 게임은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잠시 자료화면으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렛츠고! Albion Online이라는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RPG 게임인데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에요. 물론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먼저 Albion Online이라는 게임은 2017년 7월에 처음 출시되었고
2019년에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서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접속을 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들어가든 항상 수많은 유저들이 접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접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은 완전 초보자 마을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하지도 않고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플레이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게임을 딱 처음 시작하게 되면 뭘 해야 할지 진짜 멘붕이 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사냥하고 퀘스트만 깨다 만렙이 되고 나서부터 엔드 컨텐츠를 즐기는 일반적인 타 RPG 게임들과는 좀 달리 알비온 온라인은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그 뒤로 별다른 퀘스트도 없고 그냥 세상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냥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역, 재련, 제작, 농사, 채집, 던전 등 수많은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즐기면서 각 분야의 명성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임인데 더 깊은 설명은 제 알비온 영상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창에서 뭐 물어보면 바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RPG 게임들과는 좀 다른 자급자족형 생활이 가능한 특징을 가졌기에 한번 추천 들어보고 갑니다. Today's last game is called Shop Titans. Shop Titans. 자, Shop Titans는 원래 사실 아주 예전에 핸드폰으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했던 게임인데 제가 그나마 좀 해본 핸드폰 게임 중에서는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 살짝만 추천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폰으로 게임하는 것보다 컴퓨터 플레이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게 이제는 PC와 폰이 연동이 가능하다 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저도 플레이한 지 1년이 좀 지났는데 이 게임은 나만의 상점에서 직접 물건을 제작하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벌어들인 돈으로 상점을 확장하거나 더 많은 진열대를 설치하거나 더 좋은 장비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하러 나가기 위해 아마 용병이었던가 그랬을 건데 그런 애들 고용해서 우리가 제작한 물건들을 입힌 다음 사냥터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자원을 구하고 더 높은 등급의 템을 만들어 팔고 하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상점 운영을 하면서 도시 메뉴로 나가면 도시의 레벨업도 가능하고 이게 멀티가 가능하다 보니 길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폰 게임으로 했긴 했지만 컴퓨터로도 무료로 해볼 수 있으니 이 역시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리고 갈게요. 뭐 이외에도 워프레임, 뭐 데스티니 같은 게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너무 조금밖에 플레이를 못해봐서 짬밥이 안됩니다. 특히 워프레임은 저희 친형집에 놀러갔는데 보니 재밌게 플레이하는 걸 보고 저도 발기차게 다운받아 두었었는데 아직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평가도 굉장하고 다음에 좀 준비되면 뭐 2편으로 올리던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무료로도 좀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 새로운 할 게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항상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지만 그런 걸 몰랐던 시절에는 저도 굉장히 피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제 알기에 그리고 저 혼자만 이 행복함을 느낄 수는 없기에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이 행복함을 드리기 위해 더 많은 새로운 게임들을 발굴해 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